열린 마음으로 마음을 청종, 말씀을 청종하다가 아버지 안전자리가 주님을 만난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치료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입술이 둔하고 뻣뻣합니다. 단에 세우셨사오니 책임져 주시며 보증하시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종이 입에서 불이 나가게 하시고 그 불이 저들의 심장에 날아가 저들을 사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전하는 자의 입술과 그리고 듣는 자들의 귀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오. 이 시간 반드시 성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돌리옵고 의지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 수 있다 갑실까요? 할 수 있다 가자. 누며 주가 주도 만나시고 나가시고 물결이를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 하신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 하신 할 수 있다 하시니 능력 준다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리스도의 할렐루야. 예, 거지가 원래 왕자였어요. 근데 예, 이제 그 왕의 신하들이 그 왕자를 데리고 왕궁에 왔는데 내 깡통 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일학교 명문 나온 사람들은 나는 공주다 이런 노래 불러보셨죠? 명문을 나와야 알아요. 난 한나라의 왕자다. 예. 근데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공주와 왕자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깡통 들고 다녀요. 나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이 최고의 기회가 될 거라. 하여튼 내려가신 분은 땅을 치고 후회할 거야. 소문 내지 마. 아셨지? 알려주지도 마. 네, 영상 업로드도 안 할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오늘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학계서 1장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어진 전대의 놈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 줄 아니? 하고 근데 너희들이 얘네들의 전대에 구멍이 뚫렸어. 예, 그러면 안 돼. 그런 얘기거든요. 자, 한번 그러면 고린도후서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삶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네,
너무 놀라운 정체성이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고, 가난한 자 같은데, 이 말은 가난하단 말이에요, 가난 안 하단 말이에요? 안 하단 말이죠. 예.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대. 그러니까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부욕해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나 가난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Let the poor say, I am rich. 가난한 사람은 부하다고 말하세요.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약한 사람은 강하다고 말하세요. 우리의 고백이, 선포가 아름다워져야 돼요. 성경은 기적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기적. 근데 한 번도 만나지 않는 사람은 뻥치는 얘기 같아요. 어떤 신학생들이 이제 기말 시험도 끝났고, 근데 학교 부흥회, 부흥사가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여러분이 1만 배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이들은 아멘 하지. 근데 신학생이 왜 뻥치네 이러는 거야. 백 배도 아니고 만 배라니. 아, 부흥사들은 역시 뻥이 심해. 그 얘기를 한 친구가 들었어요. 그 친구에게 레슨을 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 교사 옆에 조밭에 가가지고, 조수수 있잖아요. 그, 저, 조, 예? 수수.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를, 열매 가지를 꺾어서 왔어요. 야, 오늘 강사님께서 만배라고 그랬는데, 한번 이 조수수 한 덩어리가, 한 알이 몇 개를 먼지 우리 또 시험도 끝났고 한번 쉬어보자. 쉬어봤더니, 이 조, 아시죠? 어떻게 다, 도시 천년들인가? 어떻게 아는 것 같지 않았어. 예, 이 조를 세기 시작했어요. 했더니 몇 개 하나 나왔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2만 6천 개. 그러니까 한 알이 심해져서 하나님은 2만 6천 개의 조를 만드는 거예요. 이 정도 놀라는 얘기는 저는 안 해요. 더 놀라운 얘기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가 새끼를 낳을 때 이제 알을 낳잖아요. 예. 보통 이 부화된 한 고기 한 마리가 30만 개를 낳아요. 알을. 새우는 50만 개, 한 배에 50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불과한 거예요. 근데 학계서에, 그러니까 방금 전 읽었던 이 말씀, 네, 네?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 그리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다. 이유가 뭐냐? 구멍 뚫린 전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시간에 집회할 때 우유 배달을 하고, 또 안행버스에서 양말을 팔았다는 얘기하죠. 그래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제가 주님 앞에 이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합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신학교 다닐 때 구멍 뚫린 전대가 나한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 앞으로 목회 사역에도. 그래서 제가 지갑을 하나 사려고 3만 원을 열심히 모았어요. 예, 없을 때 3만 원 모으는 건 어려워요. 예. 제가 전도사 때 교회 개척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택은행에 한 달에 3만 원씩 저금을 20개월인가 수번 이상을 넣으면 1천만 원 대출을 해준다고 그래서 3만 원씩을 넣는데, 어떻게 3만 원 저금하는 게 힘든지 몰라. 네. 한번 3만 원 저금하러 가서 차 세워놓고 왔는데 5만 원 딱지가 끊겼더라고. 난 내가 몰고 다닌 차는 세상에서 가장 낡은 차였기 때문에 경찰이 이렇게 뭐 이렇게 딱지를 끊으려고 하더라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용돈을 좀 넣어주고 갈 줄 알았어. 나쁜 놈의 새끼. 5만 원짜리 끊고 갔어. 여러분, 3만 원 저금으로 갔다 5만 원짜리 티켓 끊어본 적 있어? 웃음 말하지 마.
너무 슬퍼. 그렇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이 뚫어진 전대에 대해서 예, 이 성경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고민이 많았어요. 나는 반드시 소유할 권세를 가지고 목회사역을 해야겠다. 그래서 3만 원을 모아서 제가 지갑을 하나 사기로 했어요. 뚫어진 지갑, 쉽게 뚫리지 않으려면 악어 가죽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악어 가죽을 사러 백화점을 가는 게 아니고 육교를 지나가다가 육교의 할아버지가 난장을 하고 있어요. 비닐 깔아놓고 보니까 지갑이 있더라고. 그래서 할아버지, 이 지갑 얼마예요? 3천 원이래. 이따 올 테니까 팔지 말아요. 걱정하지 마라. 사간 사람 없어요. 이 줄리에도. 그래서 집으로 가서 기숙사였어요. 신학생들이 네, 식사로 갑시다 그랬더니 금식입니다 그래. 이게 벌써 금식과 금식이 다르거든. 대부분 신학생들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해. 근데 그것은 금식이 아니고 굶식이야. 짜장면 살게 갑시다 그랬더니 아이고 주님이 금식 끝내라고 그러네 이러면서 일어나. 그래서 10명을 모시고 짜장면 사겠다니까 다 금식 끝내더라고. 그래가지고 가는데 일단은 6교로 일단 모시고 가야 돼요. 지갑을 사야 되니까. 근데 이분들은 중국집 얘기인데 왜 그리 가냐. 조금만 기다려봐요. 그래가 따라오세요. 짜장면 안 드시겠어? 아 먹어야지. 그래 따라오세요. 그래가지고 6교로 가서 할아버지 지갑 주세요. 3천원짜리 지갑을 사고 나머지는 주의 종들을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백화점 가서 짜장면 살 돈으로 악어 가죽으로 된 가죽을 지갑을 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포기하고 육교 위에 있는 할아버지가 파는 비닐로 만든 그 가짜 가죽 지갑이 있죠. 그것을 사가지고 주의 종들한테 집이들은 목사들이 될 거니까 축복기도 좀 해주셔. 그래가지고 지갑을 딱 올려놓고 짜장면 한 그릇 얻어 먹은다고 세상에 10명이 손을 이리 올려놓고 아베씨 뚫어진 전대에 구멍이 뚫지 않게 나 학교에서 1장 6절 읽어줬지. 구멍 뚫어진 전대가 되지 말게 달라. 이빨이 축복해줘라. 팍 축복. 할렐루야 갑시다. 짜장면 쫙 샀어요. 그 뒤부터 제 주머니에는 절대로 예, 구멍 뚫린 전대가 될 수 없었어. 깨닫는 박수령과 그리고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그 비결을 알려주려고 그래. 예, 어떻게 초자연적으로 재정이 이동되는가. 저는 절대로 예,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예,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쫄딱 망합니다. 왜? 망해봐야 돼. 하나님은 부자 되기 위해서 우리를 예,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야. 근데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그리고 이 우리에게 진리와 복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에게는 그때부터는 필요한 재정을 공급하기 시작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신명기 8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받고 사업을 해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재정과는 인연이 없을까? 예. 왜 내가 열심히 벌어도 다 빠져나갈까?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황충과 관련이 있고요. 또 이 재정 뒤에서 역사하는 만몬의 영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종류별로 말한다면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를 채무를 지게 만들어 버려요. 나를 계속해서 전대의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빠져나게 만드는 그런 어둠의 영이 있어요. 이 영들도 전문들이 있습니다. 예, 미혹시키는 영을 미혹의 영이라고 그러고, 그죠? 예, 우리를 중독으로 빠져서 망하게 만드는 건 중독의 영이죠. 그죠? 예, 수많은 영들이 자기의 전공 과목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재정에 관련된 이런 어둠의 영들을 결박시켜야 돼요. 근데 그 전에 뭐냐면, 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가 아니고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할 수 있는 자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거룩한 부자예요. 성부예요. 근데요, 예수를 위해 가난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주의 종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은 잘할 수 있어요. 사업도 잘할 수 있고 얼마 할 수 있는데 파기하고 가난을 선택했어요. 이걸 성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가난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빈은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부를 붙여요. 그 성부가 그 성빈을 책임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빈을 세우는가 동시에 성부들을 세워요. 아멘이시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전 세계 열방에 디아스포라, 수많은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보다 더 많이 흩어져 있고 중국 사람보다 더 많이 흩어진 바로 민족이 대한민국 디아스포라예요. 이분들은 가서 뭐하냐? 복음 전해요. 이분들이 선교사들이에요. 이분들을 성빈이라고 그래요. 또 주의 종들은 그들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복음 전하는데 전념을 해요. 이분들은 성빈을 선택했어요. 근데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커버하라고 성부를 지금 일으키고 계세요. 곳곳에서 일으키고 계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사, 복음 증거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코로나 상황이 돼도 제가 이스라엘의 교회를 후원하고라 개척한 교회가 지금 어제까지 66교회예요. 올해까지 100개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래.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걸 감당할까요? 성부들을 저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예, 곳곳마다 성부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돼도 교회는 계속 개척하고 아프리카는 우물을 파고 곳곳마다 교회 이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재정들을 움직이고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임파테이션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전대에 이제는 구멍뚫린 일이 없고, 그리고 정말 재물 얻을 능을 얻었다. 누가 네 손에 능력을 줬느냐? 주님이 주셨다. 예. 네. 그래서 내가 재정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재정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꿇어! 그래야 돼요. 누구에게? 재정에게. 재정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이리 가면 이리 와야 돼.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강단 뒤에 그 칸 하나 막아놓고 전기장판 깔고 3년 살았습니다.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집 안에 있는 물이 얼어버리는, 방 안에 있는 물이 살얼음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깐단장이 하나 있었는데 3살짜리 걔가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두 개씩 이렇게 겹쳐 씌우고 잠을 재웠어요. 근데 화장실은 또 공중 화장실이잖아요. 집에 한참 걸어가야 돼요. 근데 아이를 씻기면 막 김이 모락모락 나죠. 근데 거기 보일러도 없으니까 전기로 데피는 물인데, 전기 순간 온수기라는 그 물이 있는데요. 그 전기 먹어도 물이거든요. 전기 먹는 물로 세수하면요, 찌릿찌릿해요. 뭔가 좀 느낌이 형 이상해요. 네. 근데 너무 화장실 안에 추우니까 씻는 곳이 막 입에서 연기가 막 나오죠.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 우리 화장실은 입에서 연기가 나와. 신기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럴 정도로 제가 아무것도 없이, 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보증금 있는 거 전부 다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 쓴 반지 시계까지 다 풀어서 다 드려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증할 것이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을 해보자. 예, 근데 제게 뭐가 있었어요? 제게 재정오를 건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은 너는 곧 망할 거라고 계속 심방으로 왔어요. 예, 그래서 도저히 월세도 낼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을 하나 유치원을 하나 했는데 엄마들이 애 맡겨놓고 안 데리고 와요. 예, 애 셋 맡겨놓고요. 저녁에 옷 껴놓고는 일주일 동안 안 나타나요. 네. 경찰서 얘기하면요. 이 엄마 또 유치원 갔네요. 일주일씩 맡기고 가버리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우리가 똥 다 쳐야 되고. 그래서 옆에 내 이제 서재가 하나 있는데 그 서재에 애가 들어가가지고 내 설교 원고에다 오줌을 싸놨어요. 수협에 설교하려고 가보니까 원고가 다 젖어있어요. 멍하니 서있는데 마귀가 침범 왔어요. 박 목사, 어이, 너는 평생 애들 똥이나 치고 살아. 그리고 네 교회는 문 닫을 거야.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요. 네. 그때 제가 지랄 마라. 나는 가장 강력한 교회를 세울 거야. 나는 술을 헤아릴 수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재정을 돌파해야 될까? 재정의 돌파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교회 이제 개척을 해서 성도가 없는데 이제 뭐 돈도 없으니까 아주 그 저기 지라시 같은 그 전도지를 인쇄해가지고 집집마다 이렇게 전도를 넣었는데 너무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전도하고 있는데. 빨간색 건물, 4층 건물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지나가다가 제가 그 교회의 문을 붙들고 하나님, 이 목사님은 얼마나 귀한 분이 이런 건물 속에서 목회를 하실까요? 예. 저도 언젠가는 이런 건물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달라고 저는 그 교회를 축복해 주었어요. 근데 그리고 10년 뒤에 제가 그 교회를 인수했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갤러리그로 하나님. 제가 지나가다가 너무 부러웠던 교회. 그냥 축복해줬는데 그걸 보셨나 봐. 박 목사한테 이 교회 한번 줘야겠다. 네. 연세가 되신 목사님이 네, 저에게 그 건물을 인수해 주셨어요. 네. 근데 그 과정들을 이따가 좀 얘기할 건데 제가 이제 한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께서 한 강의를 듣다가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제가 그 화면으로 보다가 모니터를 꺼 놨어요. 하나님, 이분에 있는 기름부음이 내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예, 제가 임파트라고 그랬죠. 임파트라는 것은 안수를 통해서도 말씀을 증거하는 그 공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임파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를 끌어안았어요. 하나님 이분의 기름 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 이분하고 저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 3명이 있던 것도 비슷하고 예? 교인 3명 그런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 미국의 그 이제 우리 교포인데 교포 목사님이신데 이제 전라도 권사님이 엄마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미국 살아가지고 한국말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이제 개척을 하고 싶은데 건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그 부잣집 그 건물 그 안방을 그러니까 거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조건이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한번 여행 가면 한 달씩 가버려요. 그리고 대신에 개를 봐주는 거예요. 개를 다 먼 길을 비행기 타고 갈 때는 비행기 개를 못 데리고 가잖아요. 개를 봐주는 조건으로 거실을 무료로 빌려주는 거예요. 주말, 주일날. 자기들은 맨날 주말에 놀러 가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 거기 3명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교인이 몇 명이냐면 5명이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개새끼 두 마리가 또. 개새끼 두 마리가 찬송하면 호 이런다는 거. 네. 근데 그 사람 그 세 명도 정상적이잖아요. 한 여자는 예배 시간에 계속 어디 막 그 옆에 있는 방을 들어갔다가 옷을 계속 갈아입고 패션쇼로 한대요. 정말 이상한. 어떤 사람은 정말 들어줄 수 없는 뭐 자기가 어? 막 노래를 부르는데 도저히 귀가 괴로워. 근데 그런 분으로 개척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거실에서 이제 예배드리다가 시청에 있는 계단 밑에 거기 청소해주는 조건으로 빌려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하고 뭐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현재 그분은 뭐 수를 해서 수천 명의 성도가 모이고 그 다음에 그 시청을 인수를 해가지고 교회가 시청을 교회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청 계단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시청을 인수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슈퍼내추럴이에요. 슈퍼내추럴 미라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정상적인 재정 이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재정 이동이에요. 근데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까 없을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성경이 왜 사르밧 가부 얘기를 할까요? 성경이 왜 그 엘리사를 따르던 하나의 그 선지생도의 부인이 그 기름 얘기를 할까요? 그 가부가 아이들이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죠. 채무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 여인의 채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개입하시잖아요. 그리고 해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채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관심 없는 분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는 거 안다고. 문제는 어떻게 그걸 해결할 거냐는 거지.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돈도 없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부동산 가져. 집 보러 왔습니다. 얼마짜리요? 아, 뭐 한 5억짜리 보러 왔는데 10원 안 없으면서 범인 같다. 돈 없으면서 집 보러 왔다면 집 다 보여주잖아. 그죠? 다 몇 개요? 그러는 거야. 짜증이 이빨이 나버리지. 네.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은 미국 가도 또 그 짓을 해요. 부동산 보러 왔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분이 좋은 일을 하려고 푸드뱅크라고 가난한 사람들 기업이나 이런 제과점 이런 데서 이제 유통기한 거의 지나기 전에 이런 거 이제 물건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걸 하고 싶은 거야. 예. 근데 그걸 하려고 이제 그 이제 건물을 이제 있어야 그걸 가능하니까. 그래서 건물을 보러 가는데 딱 건물을 돈도 없이 보러 갔으니까 마음에 찔리는 건 있잖아. 예? 근데 건물 보러 들어갔는데, 예, 그 부동산 관련한 사람이 들어가세요. 그리고 자기는 안 들어오더래. 오, 시원하다. 그래도 뭐, 예, 주인은 보러 가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후회를 한 거야. 왜 후회를 했냐면, 다 깍두기, 우리나라 말하는 깍두기들이야. 마피아, 이탈리아 마피아. 이런 사람들이 막 권총 같은 거 차고 있고 막 무시무시한 거야. 아, 막, 딱, 여기 어깨가 버렸는데 여기 다 그림을 막 그려놓고 막 별지랄 다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막 목에 막 뱀이 와 있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응? 하, 그것도 아니 됐어요. 간다고 하면 또 이상하잖아. 그죠? 저 스파이 아니야? 그러면 죽여버리면 어떨 거예요. 간다는 얘기도 못하고 뭐 온다는 얘기도 못하고 예, 그물 보러 왔습니다. 어 그래요? 보스 사무실로 인도를 하더래요. 딱 앉아있는데 보스가 계속 통화를 하는 거야. 예스, 예스, 예스. 다다다다 떨리더라. 딱 한 번씩 다 쳐다보는 거야. 네. Interest in my building?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나의 빌딩에 흥미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야. 네. 근데 같이 갔던 사람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 아, 네, 보러 왔는데요. 꼭 잘해주면 더 좋고요. 이러는 거야, 아니야. 농담을 할 때가 따로 있지. 내가 살아서 나가면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 목사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어떻게든 잘해가지고 나가는 게 꼭 목표인데 그 막 웃더래. 공짜로 주라고. 그러다 뻥 싸버리면 어떡하냐고. 영화에 그런 거 나오잖아. 공짜로 주라고 빵. 농담해 이 새끼야. 적절하는 거지. 근데 예, 명함 하나 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네, 가라 그러더래요. 하, 살아나온 거예요. 맛있는 건물 보러 안 다녀야지. 돈 뭐, 그러다 총 맞아 죽을 뻔했다고 이제 그랬는데 다 잊어버렸어 다. 신이 막 계단 밑에서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저희 빌딩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오신 분 맞죠? 네 맞습니다. 1달러 가지고 지금 빨리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1달러 가지고 빨리 오세요. 분위기 있죠? 미국 사람은 공짜는 안 주거든요. 미국 사람들 절대로 공짜는 안 줘요. 세금 문제도 있고 팔아야 되는 거야. 1달러 가지고 100억짜리 건물들은 파버린 거야. 무슨 이유가 있는지를 몰라. 묻지마. 1달러 가져와. 사인해서 건물 넘겨버리는 거야.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네, 하나님께 박수해요. 박수 하는 사람 배가 아파?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속에서 불이 올라오는 거야. 아버지, 저 목사도 세 명으로 시작했고 저 목사는 개 두 마리가 더 있었지만 아버지 모니터를 끄라고 나한테 이렇게 기름 부을 달라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분 내가 예, 이번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과거에 내가 아닙니다. 내가 이 기름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교회 나고 처음부터 개척한 우리 교회 재정 이원장 1호 우리 권사님 모셨어. 석한나 어디 있어? 일어나봐. 석한나 일어나봐. 저 모자 멋있는 모자 쓰고 왔네. 박수 한번 쳐줘요. 저 뒤에 앉아있네. 내가 몰고 다니는 차는 봉고차인데 세상에서 가장 썩었어. 저분이 몰고 다니는 차는 승용차인데 세상에서 제일 썩었어. 교인은 저 양반이 교인 3명 4명밖에 없어갖고 재정이 원장 시켰어. 내가 둘이 골목에서 만나서 집사님 목사님 완전 꼴까 바른 거야. 차 두 대 완전히 고물차 세워놓고 둘이 막 만났다고 막. 그래서 뭐 10만 갈 때서 맨날 저 집 가서 국수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이 초자연적인 재정의 이동의 역사를 저한테도 보여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김포 용광교회 예, 혹시 이제 아보신 분, 뭐 아니면 유튜브라도 보시면 다 보일 텐데 엄청나게 좋은 건물이죠. 제가 그 건물을 단 10원 하나 없이 사버렸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예, 어떻게 사냐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사는. 예, 건물을 복잡하게 만들어놔 하나님이. 아무도 손 못 대게 만들어. 내가 경매로 사버렸지. 돈 어디서 나오고 계약금도 없어요. 기도하는데 어디 전화했더니 보내줬어. 사버렸어. 예. 근데 이제 그는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예. 근데 예. 내가 이렇게 침모에서 찍으면 우리 그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내 거 이러잖아요. 그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주님 이거 마음에 들어요. 그런 말이죠. 내가 찜했어 그러잖아. 예. 근데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가난한 자에게 이 구제의 손을 펴는 사람은 하나님께 꿔주는 것이다 이랬어요. 제가 20년 동안 가난한 자를 도왔잖아요. 예, 아프리카에 가서 그 오지에 우물을 파며 정말 그들을 품고 울어주고 예, 그들의 피로를 채우는 일을 계속 해왔거든. 그랬더니 이제는 정말 깜짝 놀라 우리 성도는 놀라죠. 이름도 대자고 몇 억씩 보내요.
이름도 안 돼. 예. 내가 전화번호 쟤는 보내달라고 해도 그냥 보내. 어마어마한 지점들이 이동되죠. 예. 어떻게 그래야 하나님 일할 수 있거든. 성빈을 도울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의 재정을 맡겨도 되겠다. 그것이 합격이 되면 그 순간부터 아낌없이 쏟아.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 엄청나게 돈. 그럼 에이 목사님이나 그래. 그게 아니요. 그 교회 목사님의 흑인 아주머니가 있어서 권사님. 이분은 자기 담임 목사를 위해 중보하는 게 가장 큰 행복이야. 자기 목사님이 집회를 가면 자기 3일 돌아올 때까지 강대상 밑에서 기도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 집회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예. 이 목사님은 가난한 흑인 여자예요. 아, 이 권사님은 합주하는 게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보통 공동체가 크지 않으니까 한 100여 명 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 정도 되는 교회들은 성도들이 한 가지 음식만 다 해와요. 그러면 한 30명 열심히 있는 권사님들만 해와도 조금 넉넉히 오면 100명 뷔페는 바로 끝나버리는 거야. 너무 좋아. 100명 정도 교회 되는 교회는요. 막 일부러 모여서 뭐 하지 마시고 성도님도 한 가지 해라 그래. 잡채 해보세요. 고구마 튀김 해와. 응? 여기 그 저 김치 그 겉절이 좀 해오셔. 뭐 여기 좀 그 부추전 좀 해오고. 이렇게 하면 최고의 뷔페가 되죠. 근데 이 아주머니는 잼 만드는 게, 보통 미국 사람들은 빵에다 잼 발라 먹잖아요. 잼 만드는 게 취미야. 그리고 잼을 먹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니까 맛있다는 그 맛에 그 말 들으려고 또 열심히 만들어. 예, 이제 가난한 한 여인이에요. 근데 자기 나이 목사를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자기는 너무 좋은 거야. 예.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목사님은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며 집회를 하는데 미국은 집회를 다닐 때 승용차로 다니는 게 아니라 비행기로 다녀요. 왜냐면 여기저기 걷는 게 보통 비행기로 두세 시간은 가야 되는 거리잖아. 그러니까 비행기도 한 번도 못 탄 여자야 이분은. 그러니까 목사님 저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저는 평생 목사님을 위해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데 한 번만 집회하는 거 따라가서 목사님 집회 현장에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알잖아요. 얼마나 이분이 자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그래 그래 이번에 따라와. 내가 비행기가 마일리지가 많으니까 예, 그 마일리지에서 이렇게 비행기표 하나 해줄 수 있어. 예, 너무 좋아. 잠을 못 자요. 좋아가지고. 예, 그 다음 주에 목사님 이제 주일 설교하고 월요일날 집회 가는데 이 부인은 열심히 잼 만들어가지고 잼을 확 바리바리 딱 싸가지고 백에 딱 넣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목사님은 비즈니스를 타거든. 덩치도 크고. 그런데 네? 자기는 이끌어 떨어져버려. 목사님 점심 드릴 때 잼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 이제 비즈니스를 다 막 이렇게 많이 탄 사람 업그레이드 시켜주거든요. 저도 업그레이드 안 돼요. 아주머니가 그래서 직원이 웃어요.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니는데요. 목사님 고개를 끄덕해요. 예. 프리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이 아주머니도 비즈니스를 업그레이드 시켜준 거야.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는 부자들만 타잖아요. 비행기값 두 배 뭐 이렇게 나가니까 다 이렇게 이제 점잖은 회장님들이 다 거기다 앉아있잖아요. 근데 이제 식사 시간이 되니까 막 분주하게 스튜디오스를 움직이죠. 막 뭘 드시겠습니까? 막 하고 막 하고 있는데 아주 부지런히 백에서 잼을 꺼내는 거죠. 예, 이게 제일 좋은 시간이야. 예, 목사님한테 잼을 드리는 시간. 예,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잼이니까. 예, 그래서 잼을 해주고 옆에 있는 사장님들도 몇 석 안 되니까 1등석은 몇 석 안 되잖아. 그래서 탁탁탁 이렇게 나눠드렸어. 잼 딱 포장해. 그랬더니 잼을 먹어보더니 원더풀. 오 마이 굿네스. 오 원더풀. 막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야 거기서. 목사님도 기분이 좋지. 자기 성도가 만든 거. 역시 안 좋았어. 실력 좋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딱 먹으면서도 뭐 놀래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저 사람은 잼 안 싫어하나 봐. 이제 그러고 말았어. 예. 그리고 이제 목적지 도착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던 한 신사분이 아주머니 부르는 거예요. 아주머니 저도 만나시죠. 그래서
명함 하나 주시겠습니까? 1등 석은 다 명함이 있거든. 예. 명함 없는데요. 전화번호라도. 예. 그리고 이제 뭐 적어주고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집회 다 끝나고 이제 돌아와서 또 열심히 봉사하고 뭐 하고 있는데, 양복 입은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쫙 나타난 거예요. 아주머니, 저번에 어디 필라델피아행 비행기를 타셨죠? 네, 우리 목사님 집회하러다가 진짜 신났어요. 그게 아니고 그때 한 분이 전화번호 부르셨죠? 네, 네 그래요. 그분이 스니커즈 잼 회사의 회장님이십니다. 그런데 네. 이 회장님이 그걸 먹고 나서 자기가 그렇도록 만들고 싶었던 엄마 손 잼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연구진들이 개발을 해도 그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줌마의 손에서 그 맛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내고 그 아줌마를 채용해서 데리고 왔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00만 불짜리 아파트를 주고, 그리고 월급을 연봉 몇 억씩 줄 테니까 당장 가시죠. 저 못 가는데요. 왜요? 우리 목사님 설교드려야지 어디 가요? 이분은 철이 없어. 그 돈이 얼마나 큰지도 몰라. 아무도 가져본 적도 없으니까. 예. 네. 그, 놀래. 아, 연봉이 작아서 그러십니까? 더 올리, 전화, 그래가지고. 배로 올려줘. 이래가지고. 그래도 못 간다니까요. 나는 우리 교회를 떠날 수가 없다니까요. 또 전화를 그, 알았어. 일주일에 한 번씩 전용비행기, 회장님 전용비행기를 보낸다. 진짜로 회장님 전용비행기를 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연구진한테 자기 솜씨 이거 가르쳐주고 또 개발해서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여인이 그 재정의 기름부음으로 강력한 재정을 이동시켰다는 그 얘기를 또 내가 들은 거야. 자 보세요. 집이 들 된장국 잘 끓이지? 뭐 그래요? 그럼 하는 게 뭐야? 네. 아무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준다라고 하는 사실. 원래 이 간증과 자랑은 줄타기 같아요. 조금만 방향을 잘못하면 지 자랑이야. 근데 또 이쪽 자랑하면 이게 또 하나님께 영광이거든. 그래서 제가 사실 간증하는 게 조심스러워요. 예, 지 자랑이라 할까봐.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었는데. 예. 근데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비즈니스에 관심이 없는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긋지긋한 애굽을 떠나기만 해도 감사하죠. 그래 안 그래요? 아들을 낳으면 새끼를 죽여야 되는데 누구 손으로? 엄마 손으로. 그런 처절한 비극적인 환경 속에 떠나기만 해도 감사한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떠날 때 그냥 가지 마. 어떻게 해요? 은가금을 달라고 해. 은가금을 달라고 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고 그랬죠. 430년 동안 자기 재산 조상들이 못 받은 품삯까지 다 데리고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켜 그냥 나오면 안 돼. 다 가지고 나와 이래요. 그런 거 모르셨죠? 성경을 찾으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원수들의 박해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미 줬어요. 하나님 이미도 줬는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주신 권세도 누리지 못하고 너무 가슴 아파.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빈들을 쓰세요. 그런데 그 성빈들을 그냥 보내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데는 반드시 이 복음을 가지고 가려면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려면 비행기 싸기 필요하죠. 그렇죠? 거기에 그 아이들을 도우려면 그 아이들이 간식비도 있어야 되고 우물도 파야 되고 교회도 세워야 되고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었는지 몰라. 상상할 수 없는 재정이 들어. 그런데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구라고 그랬죠. 그런데 일용한 양식 이상으로 구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주와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주여 저를 성부로 세워주시면 제가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제가 하나님 강력하게 재정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뜻은 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골리앗이 예언을 하죠. 내가 너 오늘 독수리밥 만들어버릴 거야.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 넌 내 앞에서 오늘 다 시체가 될 거야. 산더미를 만들고 이렇게 막 호령을 하잖아요. 그건 하나의 사단의 선포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다 기죽어 있잖아요. 전부 다 기죽어 있잖아요. 네? 하나하지. 네. 어느 놈 하나 댓글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와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예? 거기에 군사장들 쫄개들이 이렇게 다 버드부 떨고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서는 겁니다. 다윗은 기름부음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줬어요. 그러니까 기름부음 받은 사람은 달라.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 저 할 례 없는 자가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능욕해 내가 저 목을 베서 오늘 내가 더 독수리발 만들고 강력하게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는 바가 안 되면 선포가 안 됩니다. 예, 네. 선포해야 돼요. 예, 네. 나는 성부의 삶을 살 거다. 한번 해서 나는 성부의 삶을 살 거다. 주여 나를 성부로 세우소서. 좀 더 크게 해요. 주여 나를 성부로 세우소서. 아멘 아멘. 선포한 네.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은 더 크게 외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너는 평생 똥기저귀만 갈고 살 것이고 네 교회는 곧 문 닫을 거야 라고 나한테 골리앗처럼 외쳤어요. 사단이. 나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어찌 거기서 내가 에? 얼어 죽을 수 있습니까? 내가 더 크게 외쳤죠. 아니야, 나는 내가 열방을 격으로 살 거야. 우리 교회 이름이 인터내셔널입니다. 인터내셔널 서울 경포교회예요. 미국에도 우리 교회들 엄청 많습니다. 유럽에도. 스위스, 이탈리아,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캐나다 모든 나라에 저희 교회가 교인들이 깔려 있습니다. 제가 미국을 가도 어디를 가도 예. 이번에가 이스라엘 가도 길거리에서 저 만나는 사람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저를 두 명 중에 한 명은 저를 알아요. 고프소 TV 시청했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고 있습니다. 예. 엄청난 사람들이 시청을 해요. 제주에서 속초까지 주일날 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예, 전국에서 차를 몰고 오거든요. 그 한 설교를 한번 듣기 위해서 내가 선포한 대로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손 한번 높여드릴까요? 다 같이 하늘에 두 손을 들고 하늘에 별처럼 세상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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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티끌을 뿌리는 거예요. 티끌처럼 손바닥 뒤집어 바닷가에 야, 모래를 뿌려요. 모래알처럼 다시 바닷가에 이렇게 하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옆 사람 봐. 그대는 또 옆 사람 또 다른 사람 그대는 또 저를 봐. 그대는 번성할지어다 번성할지어다 번성할지어다. 이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받은 언약이에요.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성도가 몇 명이냐 물어보면 제가 셀 수 없게 해주세요. 네. 사실은 우리 성도들 여기도 많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진짜 죄송한 게 우리 성도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니까 대충은 아는데 마스크 벗으면 더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이 천보산에 와서 그저 잠깐이라도 마스크를 벗고 단 5분이라도 차를 한번 마시려고, 나 보고 싶은 사람은 천보산 올라와라. 예, 그래서 많이들 올라오셨어요. 예, 내가 잠깐 3분 얘기했는데 그렇게 좋아하셔. 우리 목사님하고 예, 이렇게 마주 앉아서 예? 담소를 나눌 수 있다니. 예, 나한테 맨날 천보산 오래. 아니 그 3분 잠깐 얘기하는데 그렇게 좋으신 거예요. 네. 되게 미안하죠. 그런데 제가 사실은 제가 워낙 방송 설교를 오래 했고 그리고 또 방송 설교에 너무나 많이 은혜를 받으니까 거기 장로님들이 막 은혜를 많이 받죠. 그러니까 큰 교회 담임 목사직 비면 나를 탐내는 거예요. 가지고 저를 우리나라에 몇 번째 안 되는 교회들이 그런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저를 초빙을 해요. 제가 못 간다고 그래요. 저 못 갑니다. 왜 못 갔어요? 목사님 우리 장로 60명이 그냥 만장일치로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셔서 목회해 주세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네. 왜냐하면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예, 하나님이 심장 속에 디자인한 그런 교회예요.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안 가게 잘했지. 갔으면 장로님들 이 말 듣고 예, 이 말, 예 하다가 이장병 걸려 두고 죽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긴 것 같아요. 네, 짧게 할게요. 좀 짧게 했어. 목사님 너무 설교 짧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제가 그런 일을 하지? 네. 근데 저는 교회 사이즈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목숨을 걸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죠. 작은 교회도 아니지만 그런데 가장 강력한 교회. 네. 우리 주님 오실 때 정말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내가 작은 능력으로 내가 충성했다. 네. 내가 너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여 줄 것이다. 네. 내가 너의 열린 문을 줄 것이다. 이런 그 축복을 받던 필라델피아. 저는 그런 네. 저는 백석교단의 교회인데요. 소속된 교회인데 우리 교단의 어르신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이런 사역을 하니까 네. 봉사 대표 우리나라의 최고의 봉사에서 저를 대표회장으로 세우겠다. 노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계속 거절합니다. 예. 저는 뭐 오락에도 다 갈 수 있는 목사도 아니고 예? 예. 저는 방송을 해야 되고 막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뭐 대학에서 교수로 오라고 제가 다 거절합니다. 예. 거절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예. 욕심낸다고 다 먹어버리면 체한다. 네. 나는 그냥 개척자로서 네. 조끼 하나 입고 제가 20년 전에 마친 조끼 하나 입고 늘 그것만 입고 다녀요 저는. 네. 저는 뭘 입어도 멋있긴 하지만 나한테 가장 어울리는 옷은 5천 원짜리 조끼예요. 가슴에 태극기 달았거든요. 그 조끼 입고 전 세계를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래. 목사님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패션이 안 달라지네요. 그래. 아니, 조끼가 떨어져야 갈아입지. 폴리에스터를 100%로 안 찢어져. 패션이 똑같아. 바지는 청바지. 위에는 조끼. 그건 입고 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딨어.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재정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아 이거로구나. 이걸 내가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짜장면 그때 내가 열 그릇 사드리고 육교에서 비닐이 지갑 샀을 때 주님이 보신 거예요. 이놈이 얼마나 이 재정의 기름 부음에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알았어요. 내가 목회를 하려면 내가 재정에 이 기름부음 받지 않으면 어렵다. 예. 그래서 원리를 내가 알아야겠다. 예. 그래서 바로 그 분들이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 침을 튀기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들고 되는 가방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거 없네 또. 그러니까. 검정 비닐이 비슷한 거구만 다들. 네. 근데 그게 상관이 없다니까. 검정 봉지면 어때? 네? 거기에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되지. 소유할 수 권리가 없는 사람은요, 이게 싹을 받아도 내가 누리지 못한다니까요. 싹을 받아도 누리지 못해.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 원리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오후 시간에는 제가 임파테이션 기도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진가 보라고. 제가 강원도 양구에 연합집회를 갔는데 카메라가 나를 못 따라오네. 어디로 가야 되나? 연합집회를 갔는데 제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1m 정도 와버린 눈이. 그러니까 승용차가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집회 시간이 있지 일찍 출발했는데 약속을 못 치니까 내가 이제 다행히 무슨 전화를 했지. 목사님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승용차가 이게 꼼짝을 못하네 그랬더니 정구들 체인을 단 엄청난 바퀴 큰 거 트럭을 보냈어요. 그걸 타고 이제 막 그렇죠. 막 급하게 막 눈을 헤쳐가면서 막 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늦었는데 찬양이 늦어가 벌써 목이 가버렸어. 막 찬양이 늦었으니까 한 시간 내내 하고 있는 거지. 막 깊은 소주 아, 세상적 아. 그때 제가 이제 지금보다 패션 감각이 좋아가지고 바바리 코트를 입고 다녔어요. 깃을 딱 세우고 그 에베다인 크더라고. 예, 네, 연합집회는 클 거 아니에요. 뒤에서 내가 쫙 바바리 코트 킷을 날리며 달려갔어. 딱 달려갔는데, 근데요, 예, 나중에 이제 어떤 분이 난리가 났어. 막 저는 이제 가는 곳마다 오늘 또 낮 시간에 방은 한 20, 30명 다 받았잖아요. 한 분도 못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다 받아서 내가 다 확인하고 다 올렸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서 올리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경찰서장도 다 막 방언 받으러 오고 막 놀라운 일들이 났죠. 근데 이제 집회를 끝나고 서울 오는데 전화 한 통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간다는 소식을 듣고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아, 왜 전화하셨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때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대. 하나는 비즈니스, 하나는 성령. 근데 담임 목사님 이제 다음 사님 오셨다고 손짓을 했는데 막 찬양하고 있는데 제가 강사 목사님께서 바바리 코트 깃을 날리고 왔는데 그 바바리 코트 깃이 자기 손에 닿았다 이거야. 닿는 순간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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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늘 있는 일이니까 자기가 그 강원도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서울의 좋은 대학을 나오고 방송국에 취업해서 PD가 되고 그래서 그 이덕화가 그 진행하는 토요일 밤에 부탁해요 하는 그 프로그램에 자기가 PD였대요. MBC에. 자기가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고향에 왔는데 자기 고향이잖아요. 고향인데 뭐 자기가 술을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깽판을 치더래요. 그러니까 아 좀 조용히 좀 합시다 그랬는데 너 뭐야 새끼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술김에 맥주병을 확 깬 거야. 이 새끼 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몇 바디 뛰었는데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도망가다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 찌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남자들이 그런 거 있잖아. 에?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간 거예요. 이건 살인 미수자 또 하나의 원인 제공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살인 심장마비로 죽었든 어쨌든 여기서 맥주병을 안 깼으면 안 죽었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나한테 그 얘기를 계속 해. 감옥에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2년 형을 받아가지고 출소를 해서
다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를 갔대요. 교회 열심히 교도소에서도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예수를 만나서. 근데 자기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새끼 사람 좀 새끼 돼 이러는 거야. 계속 아니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저 새끼가 사람적인 놈이라고 하면서 아 자기는 교회 안에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해도 교회 가족들은 자기에게 위로를 줄 줄 알았는데 다 때려쳤대. 교회 안 나가. 그리고 안 나가기면 술집이나 하자 해가지고 술집을 양구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술집을 몇천 명 들어간 술집을 그 클럽을 만들어 놓은 거야. 돈 투자해가지고. 예, 네, 돈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클럽만 들어가면 머리가 쪼개질 것 같은 거야. 아파가지고. 주인이 클럽을 못 들어가는 거야. 종업원 몇백 명 세워놓고도. 그러니 이게 회사가 되겠습니까? 예. 네. 처음에는 잘 되다가 뭐 주인이 뭐 안 하니까 막 이것저것 막 전기세만 해도 한 달에 몇천 원씩 나가는 거야. 부쩍부쩍잖아요. 응?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구나.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시험 받았어도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내놨는데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집회 참석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 사업장이 이번 이틀 뒤에 안 넘어가면 이제 국가에서 전기세 체납부터 시작해서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경매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건들 수가 없어. 예. 근데 이분이 마지막 가지고 있는 돈으로 집회에 와서 헌금을 드리고 예. 또 뒤져보니까 면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그때 나한테 가면 테이프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때 당시니까. 예. 지금은 안 가지고 다니죠. 유튜브 보라고 그러죠. 테이프 이제 반역 집회 나 집회 끝나고 시간이 있으니까 중간에 이렇게 들으라고 가지고 가는데 그걸 해가지고 자기 친구 집에다가 아파트에 마지막 돈 예, 주머니에 있는 돈 다 해서 아파트에 넣어주고 전화해서 야 너 집에 앞에 내가 강사 목사님 은혜 받는데 테이프나 갖다 놓고 갔다 들어라. 그리고 자기는 터덜터덜 이제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가지고 있는 돈 다 들여버렸고 마지막 있는 돈 친구 테이프 사가지고 너 은혜 받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그날 밤에 서울에서 전화가 그 나이트클럽 팔렸습니까? 아직 안 팔렸어. 그걸 꼼짝 내가 내일 가서 계약할 테니까 이래가지고 네, 바로 계약이 끝났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 이거는 정말 놀랍다 하면서 막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팔아가지고 다 이제 변제하니까 신용불량도 안 되고 다 이제 직원들 월급 주고 다 아주 딱 끝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서울로 오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나는 주로 집회 가면 병 고치는 집회, 방언, 뭐 은사, 능력 이런 집회를 주로 했거든요. 신유 은사 집회를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런데 이런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절박한 해결책 이런 것들을 집회를 통해서 해준다는 것을 그때 내가 안 거예요. 그 전화 통화를 받고. 예.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제가 그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해줬죠. 네, 이제 그는 아무것도 무잖아요. 이제 나이트클럽 다 해결해서 채무 안 지고 딱 제로로 들어갔어요. 네, 내가 작년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때 받은 전화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뒤로는 전화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 그런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유가 애프터가 제가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일용직 노동자로 건축 일을 다녔대요. 근데 자기가 머리가 좋으니까 예, 건축을 일을 날일부터 시작해보니까 거기서 뭐 미장도 해보고 뭐 토목도 해보고 다 하다 보니까 아 건축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건축을 시작했대요. 예, 날일을 다니다가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돈을 버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벌어도 되나? 그래서 평신도인 그가 내가 교회를 하나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무척 아주 너무 멋있게 예, 지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 어느 목사님께 추천해달라고 해서 목사님한테 교회를 지어드리고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까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최종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눈을 뜨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꼭 알아야 돼. 네. 그러니까 신명기 6장을 한번 볼까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시라 저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감나무를 차지하게 하시고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보세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뜨겁지 않는가요? 네가 건축하지 않은 네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네가 얻을 것이다.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는데 지하실에서 개척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11절, 10절과 11절이 이런 축복의 3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낮에 그냥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강대상 앞에서 주여 신명기 6장 10절로 11절의 축복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막 외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지나가던 한 그 장로님이 기도할 곳이 없나 하다가 십자가가 있으니까 뒤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뒤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계속 앞에 있던 아저씨가 계속 뭐 신명기 6장 10절로 12절에 축복을 주시 그 장로님이라도 뭐 성경을 읽나요? 열심히 뭐 헌금 많이 했다고 장로 세워졌잖아. 그래서 찾아봤대. 찾아봤는데 이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이분은 창원에 그 도시계획을 할 때 엄청난 아파트 수주를 받은 거예요. 정부로부터 몇천 세대의 집을 막 여기 1단지 짓고 나면 또 2차 막 준공을 하니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한번 하나님이 시비를 거시더래요. 야 아무개 장로 너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집을 짓게 하는데 너는 내 집을 짓지 않냐? 책망 비슷한 게 마음속으로 그런 게 오더래요. 나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의리하게 그냥 자기 돈 번 것 중에 일부만 해도 교회를 하나 종교부지 빼가지고 자기가 사가지고 지었어.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교회는 전하는데 누구한테 맡기냐고. 아, 그런 차에 그 지나가다가 교회당을 가서 기도로 앉아있는데 신명기 6장 10절로 11절에 축복을 달라고 막 사력을 다해 기도하는 보니까 양복이 모르게 목사님이야. 그래가지고 쳐다봤는데 또 네가 짓지 않는 건축을 네 것이 될 것이며 네가 채우지 않는 집을 네가 될 것. 하나님이 이 양반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 목사님한테 그걸 준 거예요. 내가 그 교회 바로 앞에 우리 형님이 살아가지고 내가 거기 갔다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속이 막 또 뒤집어지고 응? 그때부터 저 아버지 신명기 6장 10절로 11절에 축복을 나한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막 집이들은 그런 생각 안 들어? 나만 들어? 막 나는 막 속에 불이 나 그런 거 보면 왜 그 양반만 가져가고 나는 못 가져가냐 이거야. 에? 그래서 내가 막 그 기도를 막 하고 다녔더니 서울 영화계 건물이 나한테 와버렸어. 그렇게 사모하던 에? 그렇게 해서 아니 월세를 350만 원 냈는데 집주인이 나를 불러. 집주인이 부르면 진짜 불안해. 뭐로 부르겠어? 월세 올리겠다는 얘기지. 그래도 월세 많이 내고 있는데 또 이렇게 경기도 안 좋은데 올려야겠습니까? 했더니 아 올려야죠. 못 내면 나가세요. 이러는 거야. 아니 그것도 그분 집주인이 집사님인데 에? 큰 교회 집사님이 너무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존심 있어가지고 나가라고요? 네 나가겠습니다. 그런 거야. 갈 때도 웃으면서 그 얘기 해놓고 또 후회했지. 주여 그때 내가 또 그렇게 정신 나갔지. 주여 그는 또 목사가 주의종이 한마디 했는데 아 아까 그때는 거시기해서 그런 거지 또 뭐 그런 없던 걸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신문을 보는데 아 우리 집 사택 근처에 건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밤 11시에 저 찾아가도 되겠냐고 전화했지. 그래가지고 예 찾아갔더니 너무 내가 그때 전도하던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도했던 그 건물인 거야. 예. 그래서 그 교회 우리 리더십들 다 전화하라고 밤 12시 반에 찾아가 왔어. 목사님 왜 부르셨습니까? 예. 오늘 밤에 결단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걸 교회에서 우리 인수해야 돼요. 예.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돈은 돈 걱정하지 말고 돈은 하나님이 준비하지. 신명주 6장 10절 안 읽어봤어? 아유, 목사님이 하신다면 그렇게 하셔야죠. 오케이, 동의했죠? 오케이, 기억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네. 근데 돈은 없어.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저희 교회 인터내셔널 처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뭐 주일마다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경기도, 서울 꽉 차버리죠. 네. 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냐? 내가 계속해서 번성하죠. 네? 아브라함의 축복. 나는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내 번성은 그거예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 그 교회 담임 목사 가면 그만이야. 나한테 그러는 거야. 모든 게 달라집니다. 승용차도 달라지고 사무실도 비서도 달라지고 다 달라질 겁니다. 알죠? 바보가 아닌데. 근데 나는 개척교회 목사처럼 다녀. 지금도. 어느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머슴처럼 살 거야. 네. 그래서 주를 위해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요. 제가 이따가 재정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기도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지금 4시 반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성부의 삶, 이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그래요. 지금을 뭐라고 그래요? 무화과나무 최종세대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무화과나무가 싹을 나면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싹을 낸 것을 본 세대를 무화과나무 최종세대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이 무화과나무 최종세대예요. 인류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는 그런 세대라 그러는 거예요. 언제 올지는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앙망하는 주님의 신부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소망을, 예, 바로 성취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를 신부의 세대라 그러는 거예요. 신부의 세대. 주님의 발자국 소리, 천사들의 날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 세대에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깨워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마지막에 예언의 성취가 뭔지 아세요? 네. 온 열방에 로마서 11장 25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로마서의 11장 25절 26절 이거 딱 얘기하고 끝낼게요. 아, 로마서 11장 25절. 자, 로마서 8장까지는 개인 구원을 다루다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전혀 다른 차원의 내용의 그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신비예요. 미스테리온이에요.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테리온. 신비롭다 그 말이에요. 이 신비로운 비밀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는데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은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방인이에요? 노노노노.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열방의 사람을 이방인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돼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요.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마지막 땅끝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가 차면 그때가 교회 시대의 마지막인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말한 바 한 일에, 예, 그 한 일에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때예요. 예, 그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이까지는 우둔해졌어요. 예수와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 후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사도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누구로부터 복음을 전달받았죠? 유대인들로부터. 사도바울이 유대인이었죠.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들이 이방인에 전해줬어요. 예. 네. 근데 이방인의 충만한 차이까지 저들은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타이밍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골만한 타이밍으로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저 아프리카 선교사인 저를 불러서 유대인들 구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역을 하는데 제가 아프리카 사역을 할 때 제가 가서 많이 울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 아이들은 우리네도 비슷해요. 엄마들이 다 에이즈로 죽었기 때문에 6살 먹은 애가 4살 먹은 애를 아빠처럼 돌봐요. 사탕을 주면 자기 입에 먼저 안 들어가요. 동생 입에 넣어요. 그리고 사탕 막 나눠주잖아요. 자기 동생 막 찾아다녀요. 네. 그렇게 네. 이제 그런 아이들을 보면 눈물이 나요. 네. 그 아프리카 땅에 주님의 눈물이 떨어져요. 근데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님의 피눈물이 떨어진 걸 봤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혔거든요. 600명이 불살질러 죽였어요. 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찬양을 하면서 죽였어요. 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죽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네? 11장 1절 보세요.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로마서 11장 1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신한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대. 그런데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어주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스라엘이래. 이게 대체 신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이야.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우리가 택한 백성이야.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이 설교를 하영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하는데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하영조 목사님 로마서 강의 그 개척교회에서 하영조 목사님이 지하실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장 먼저 기도회를 뭐 했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기도회를 한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의 교회를 초대형 교회로 만들어버려요. 하영조 목사님 그래요. 우리 교회가 순식간에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은 다른 거 없다. 이스라엘을 축복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이잖아요.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주면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해버릴 거다. 이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축복하는 기도를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유대인들을 구원했습니다. 예, 알레아르고 지금도 제가 또 작전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걸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알레아 오퍼레이션. 예, 어마어마한 재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정이 어떻게 나나? 어마어마하게 날라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을수록 더 큰 축복을 받아요. 너무 놀랐어요. 저희 교회가 로컬 처치에서 인터내셔널 처치가 된 이유는 다 알아요. 이스라엘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축복했기 때문에. 예, 네,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축복하면 우리나라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나라가 됩니다. 근데 모슬렘이 오일모니가 탐나서 그쪽으로, 하고 반 이스라엘 해버리면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간 되면 이런 정말 중요한 얘기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거 몸 푸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38장을 보세요. 곡, 너 마곡 땅에 있는 고가. 마곡은 옛날 러시아의 이름이에요. 땅, 그 땅이 마곡이라고 불렀던 땅이에요. 그 곡은 뭐예요? 그 대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땅으로 내가 아가리를 깨서 이끌어 올 것이다. 예? 다시 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를 먹은 이제 지금 전쟁하는 러시아는 이걸로 안 끝냅니다. 이게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자, 여기 지금 시간 남았으니까 에스겔 38장. 에스겔 38장. 왜 내가 이 설교를 하는지 아세요? 기름 부음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성취와 관련됐기 때문에. 에스겔 38장. 에스겔 38장. 자, 2절.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여기서 마곡 땅 로스가 이 로스케. 우린 로스케라고 불렀죠? 예. 네. 그 러시아를 로스케라고 불렀다고. 로스. 예. 메섹. 메스코바. 그죠? 그 다음에 두발. 두발스크. 여러분 그 시베리아 이쪽에 이 땅에 있는 고개에게 얼굴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한 고각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마병대 곧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장막을 가지고 칼 잡은 큰 무리와 그들의 함께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이란입니다. 이란이 함께 온다는 거예요. 구스 여기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붓 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꼬멧 그 모든 때 북쪽의 도갈마 족속 터키입니다. 네, 모든 때 백성의 무리에 함께 끌어낼 것이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왜 이렇게 그 이란이 지금 핵을 만든다고 하죠? 그죠? 이란이 핵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가만두겠습니까? 절대로 그만두고 이사야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엘람의 최상의 활을 으뜸간 활을 꺾을 것이다. 그 얘기는 핵시설을 파괴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란과 터키와 러시아가 동맹 맺은 거 알죠? 군사동맹. 그래서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지금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터키로, 터키에 있는 유대인들을 빨리 지금 피나라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당신 목숨보다 여행이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는 뭔가 기뻐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예. 네. 근데 그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게 돼 있다고. 이란은 올해 안에 핵무기를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시기가 긴박하게 돌아간 거 아시겠죠? 예. 네. 그러면 이제 교회 시대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긴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재정을 이동시켜서 예, 이런 마지막 때 애원의 성취를 위해 여러분 재정을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재정을 강력하게 이동하시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지 알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시간 있으면 천못하는 올라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런데 막 이래 좋잖아요. 기도하기가. 예? 제가 여기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공기도 좋고. 예? 몇 시간 안 자도 그냥 정신이 바짝바짝 해. 예? 공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한번 그 지금이 어느 땐지를 분별하시고 어찌하시면서 이제 내가 정말 이 묶인 것이 어디서 묶였는가.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인가. 제가 그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 아프리카 사역 할 때보다 더 강력하게 보죠. 예. 네. 그래서 이 사역을 성빈을 도우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부가 되게 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따 기도 시간에 제가 일일이 다 안수해 드릴 거예요. 옷 벗고 내가 할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옷통 벗는 거 아니요. 예. 네. 위에 옷 벗을 테니까 그렇게 하고 할 테니까 아, 또 목사님 또 시간 지났는데 안수하지면 어떡하나 그러면 안 되고 예, 이 시간에 통성기도 잠시 할게요. 자, 그럼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제가 부흥회처럼은 중간에 찬양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중요한 설교를 짧은 시간 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못했는데 아무튼 은혜가 되지요? 어, 내일도 있으니까 에? 또 내일 예고편을 좀 줘야겠네. 내일은 어마어마 여러분들이 제 특기가 뭐냐면 평범한 그리스도인을 용사로 만드는 게 제 특기입니다. 근데 용사가 한 달이 걸리거나 몇 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딱 한 시간 만에 용사를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알고 지금 해주세요. 내일 해줄 거야. 오늘은 재정의 기름부음만. 내일은 용사적 기름부음. 여러분들을 누구도 알로 볼 수 없는 특별히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 눈만 쳐다봐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강한 용사로 만들어버릴 거니까 오늘 밤에 다 여기다 주무시고 가시던 거예요. 갔다가도 바로 올라와야지 안 오면 또 땅을 치고 회하는 수가 있어요. 예. 자, 이 시간에 주여 내가 나를 성부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재정에 묶인 것이 풀리고 채무의 영 가난에 떠나게 달라고 통솔기도 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